안녕하세요. 시골 청년이 돼서 돌아온 빅톤의 수빈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지어져서 화각 선배님의 신곡 듣고 싶은 말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뮤비 속 남자 주인공이 됐는데요. 즐겁게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레디. 액션. 컷. 한 번 더 할게요. 셋. 컷. 오케이. 카메라. 컷. 레디. 액션. 귀엽네요. 오늘 촬영을 35 바꿔주고 큰 힘을 줄 것 같아요. 나 여기서 제 친동생인데 조금 치과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귀여운 동생입니다. 시골에 한 소년? 이런 역할을 맡게 돼서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아 진짜로요? 안 보이면은 가도 돼요. 아 저요? 저요? 네. 니글입니다. 제가 조금 낮추면 돼요. 저는 제가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애플 있잖아 지금. 하지만 순수하게 보인다니까 다행이네요. 오늘 누나, 우리 몸을 시골 소년의 순수한 돌려볼까? 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 스토리텔링의 뮤비는 처음 찍어보다 보니까 조금 낯서네요. 확실히 저희는 항상 와 약간 이런 식의 뮤비를 찍었었는데 약간 뭔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배우라니요. 저는 한낱 그냥 새싹 같은 새싹도 아니고 이 씨앗이죠. 굉장히 장수하고 큰 나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에럴 레디 액션. 오빠 언니 일어간대. 빨리 봐봐. 갑니다. 이거 풀린 것만 보자. 네. 레디 액션. 오빠 언니 일어간대. 빨리 봐봐. 어서 얼른 가봐. 컷. 야, 저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선배님이었어요. 저는 눈물 못 흘리거든요. 저는 피도 눈물도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어 진짜 매워. 양파 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키워트릴 때 덮어줘. 아니 저게 왔어. 어떡해. 한 오케이 35 하고 누가? 네 이빈이 일로 오고. 네. 그리고 갈 게 있어. 네, 여기는 즐거운 듣고 싶던 말 촬영장입니다. 불량스럽다고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순박한 시골 청년인걸요? 네!
짤 얼마나 돌아가는지. 하고 글라시 사원 여기 이쪽을 쫙 여기 한. 어느 정도 이제 좀 무게감 있는 막내로 이미지를 굳혀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실패합니다. 네. 소년의 집. 이 장소에선 찍을 신들은 모두 아. 우리 여기 바라시 다 하고 1시 50분까지는 캠핑카 도착해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하게도 감독님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캠핑카가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고! 둘! 저는 정말 열심히 멋지게 찍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아 어디 계세요? 형님 숙소에 있어요. 쉬워 보이잖아. 취한 사람 느낌처럼 약간 좀 아 강승 씨 넋이 나간다. 넋 취했는데 넋이 나갔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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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끝! 오케이! 네, 중간에! 네, 다양한 장소, 다양한 예상, 다양한 신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이런 것도 네, 설레이고 완전 맞네. 사랑스러운 느낌. 네, 맞네. 액션! 컷! 다시 할게요. 제대로 찍어줬어? 이거야! 액션! 한 번만 더 할게. 지금 너무 좋습니다. 연기는 연기다. 섭섭해하지 마요. 이 저수지 신을 촬영을 하고요. 다음 신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신에서 또 굉장한 신이 하나가 나와가지고요. 지금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요.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귀여운 뮤비 속 한 장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들 느낌 아시잖아요. 항상 열심히 하는 수빈이가 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항상 하는 일 다 잘 되시고 파이팅 하세요. 피스! 이렇게 몸밭을 가까이 두고 오는 건 처음이에요. 삼촌 회사 카메라. 내가 좀 괜찮다 싶어. 얘는 오빠. 나는 삼촌. 아, 삼촌이에요. 삼촌이에요. 14살 차이다. 세준이 형에 이어서 자, 두 번째. 저기야 민호야. 와. 이렇게 또 빅톤이라는 아이돌로 시작해서 또 연기까지 도전하고 우리 수빈이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제 노래 이렇게 추천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침부터 이렇게 고생하는데 오늘 이렇게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 앞으로 또 좋은 노래 또 많이 많이 도와주고 날 더운데 이렇게 아침부터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아 아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앞을 가려야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눈물이 나야 되는데 땀이 나가지고 눈물이 아니라 땀이 나가지고 8살짜리도 이렇게 아침부터 고생하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믿고 듣는 보컬 허각 선배님의 신곡 듣고 싶던 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대박 나자! 대박. 그리고 또
믿고 듣지만 마시고 또 제 뮤직비디오 믿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우. 우리 또 스크린이가 출연하고 또 우리 또 예쁜 여배우 김예은 씨 같이 출연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예쁜 규나 너가 주인공이다 야 너가 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됐네요. 아, 갑시다. 논밭에서의 신들은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예이! 이제 장소도 변경이 돼서 이동을 할 거고요. 포천 굉장히 먼데 응원하러 와주신 허각 선배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신곡 듣고 싶단 말 꼭 대박나시고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이렇게 길거리 한복판에서 찍게 될 줄이야. 그렇습니다. 선배님의 신곡 듣고 싶던 말 뮤비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밤 늦게까지 다들 고생하면서 더운 날씨에 이렇게 멋진 뮤비를 찍어냈는데요. 저도 되게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스토리텔링의 뮤비는 또 처음 찍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좀 많이 어색하고 했지만 다들 으쌰으쌰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각 선배님이 응원하러 와주신 게 너무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허각 선배님의 신곡 명불허전 믿고 듣는 보컬 듣고 싶던 말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노래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안녕!